오늘은 다들 좀 피곤하신 모양인데 짧게 할게요. 그동안 너무 길게 해가지고 자, 로마서 5장. 여러분이 참 많이 들은 성경절입니다. 율법이 이 사람들에게 들어온 것은 이 말은 하나님의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디에서? 광야에서 율법을 처음으로 줬어요. 그렇죠? 율법이 들어온 것은 여러분 우리가 대한민국 국회가 법을 만든다. 그러면 그 법을 만들어서 국민에게 공표하는 목적이 뭐예요? 국민들이 지켜야 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지켜야만 앞으로 이 사회가 더 안전하고 나라가 발전하고 그래서 율법, 법이라는 것을 만들 때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 법을 지키라고 만들어서 발표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거를 지킬 수 없는 법을 발표하면 그거는 말도 안 돼. 그렇죠?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어. 그래서 법을 만들어서 발표하는 것은 이런 범법을 이렇게 이 법대로 하지 않으면 그는 범죄자가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법을 지키시오. 그래서 지켜서 우리가 벌을 받지 않도록 하려고 율법을 발표합니다. 또는 안 지키면 이런 벌을 받는다. 이게 이제 율법을 만들어서 발표하는 목적입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 잘 보세요. 뭐라 그랬는지. 하나님이 율법을 만들어서, 율법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어오게 한 것은 뭐라고요? 죄를 더 많아지게 하려고 율법을 들어오게 했다. 사실 저도 하나님을 처음 믿기 시작하고 이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율법이 들어온 것은 죄를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들어왔다. 그러면 이해가 되어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런데 여기서는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죄를 더하게 하려. 야, 그래 놓고, 그 다음 말이 뭐예요? 자,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자, 우리 이 사회에서는 죄가 더한 사람에게는 뭐를 준다? 벌을 준다. 근데 여기는 뭐라고 그래놨어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 뭐예요? 차고 넘치게 하려고 하나님이 율법을 줬다. 이해할 수 있어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그런데 사실 이 말을 이해가 안 되면 성경이 어떤 책인 줄 모른다는 증거예요. 자, 또 이제 이 비슷한 말이 로마서 3장에 보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인간이 하나도 없다. 그 이유는 율법으로는 뭐를? 자, 여기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와, 너는 율법 잘 지켰구나. 너는 정말 착하다. 이렇게 인정받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이, 내가 준 율법을 아주 잘 지키는구나. 너는 참 착하구나. 너는 옳은 사람이구나. 우리 인간 사회에서는 그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성경에서는 뭐라 그래요? 율법 지켜가지고 하나님한테 옳다고 인정받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자, 하나님이 우리가 지킬 수 있는 율법을 줬다면, 그리고 우리가 그걸, 우리가 지킬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어떻게 잘 지켰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칭찬해야 돼, 안 돼요? 내가 준 법대로 너는 잘 지켰구나. 그러면, 내가 너를 정말 옳다고 여겨서 율법 잘 지켰기 때문에 천국으로 보내줄게. 그렇게 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야. 한 사람도 없다는 거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세상에 어떤 인간도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말이에요.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줬는데 어떤 인간이 하나님 저 다 잘 지켰습니다. 그래봐야 꽝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처음으로 율법을 줬을 때는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율법을 주셨다,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주셨다. 어느 거예요?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킬 수 있는 율법을 주셨다면 잘 지켰으면 칭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 그렇게 많아도 다 뭐예요? 율법이 폐했다. 그러면 사람들 좋아해. 야, 이제 지켜야 될 걸 뭐예요? 안 지켜도 되겠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은, 이건 진짜로 웃기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얘기야. 율법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어떤 인간도 지킬 수 없는 것이었다. 지킬 수 없는 것이었는데 하나님이 주신 이유는 뭐라고? 여기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한 것이다.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와, 나는 이 율법을 지킬 수 없구나. 내가 율법을 지킬 수 없으니까 나는 하나님이 준 율법을 지킬 수 없으니까 나는 뭐요? 가망 없는 뭐요? 죄인이구나.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보면 이제 나와 있죠.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사람들에게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한 것이니
이는 이 율법은 모든 사람의 입을 뭐요? 막고 모든 사람이 율법을 보자 말자 뭐요? 어, 큰일 났네. 나는 이 율법을 하나님이 준 율법을 어떻게 지킬 수가 없는 거네. 그럼 나는 어떻게 되는 거야? 하나님이 이것이 나의 법이다 하고 전대 난 지킬 수 없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난 가망 없어. 가망 없어. 그러니까 뭐요? 가망 없다는 말을 성경적으로 잘 표현하면,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율법으로는 온 세상 사람들이 와 이런 거를 지키라고? 나는 못 지키는데 할 말을 잃게 만든다 이거야. 입을 막고 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잘 지키겠습니다. 천국에서 뵙겠습니다. 이런 말을 뭐요? 못하도록 입을 막았다. 즉 절망하게 했다. 나는 가망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다. 그래서 뭐요? 그래도 하나님이 율법을 줬는데 나는 지킬 수가 없어. 그러면 나는 무엇을 받아서 죽어야 돼? 너희들은 율법 지킬 수 없지? 그러므로 너희들은 뭐예요? 율법 지킬 수 없는 너희들을 천국에 데리고 갈 수가 없다. 너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대가는 무엇이다? 사망이다. 죄의 삭은 사망이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다 죽어라. 그렇게 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뭐라 그래요? 죄의 대가는 죽음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죄인이고 그렇기 때문에 죽어야 한다. 라는 것을 뭐라 불러요? 심판이라고 그러지. 그렇죠. 그래서 모든 사람의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합니다. 이야, 하나님 취미도 고약하다. 그렇죠. 율법을 탁 줘가지고, 너희들은 천국 갈 놈 한 놈도 없어. 너희들은 다 죽음이야. 심판이야. 그러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 이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사랑이야. 거기다가 어떤 사랑이에요? 무조건적 사랑이야. 그 무조건적 사랑을 두 자로 딱 표현하면 뭐예요? 은혜라고 그럽니다. 은혜. 은혜라는 말은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랑. 그게 은혜죠. 즉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것이 바로 은혜예요. 자, 그러면 조건적인 하나님, 조건적인 사랑의 하나님이 인간이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인간에게 줬다면 그 주는 목적이 뭐겠습니까? 죽이려고 주는 거죠. 너희들 못 지키겠지? 그래, 너희들은 다 죽었어. 너희들은 쓸모없어. 너희들은 다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 쓰레기가. 나는 착한 놈들 새로 만들어내야 되겠어. 그러기 위하여, 죽이기 위하여, 죄인들을 죽이기 위하여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면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조건적 하나님이지.
조건적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면 착하다 그러고 상 주고, 안 지키면 뭐예요? 못 지키면 벌 주는 하나님이 조건적 하나님이지. 그렇죠? 근데 다행히 이 우리가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주신 하나님은 조건적 하나님이 아니라고. 무조건적 사랑을 주신 하나님이야. 자, 이제 자, 조건적 하나님이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인간에게 주는 것은 다 죽이겠다는 얘기고. 그렇죠? 너희같이 못난 놈들, 율법 지킬 수 없는 놈들 다 죽일 거야 라는 목적으로 줬을 거고. 그런데 그 반대로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가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주셨다면 그거는 무슨 목적일까? 무조건적 사랑은 율법 못 지켜도 어떻게? 구원하겠다는 거. 그게 무조건적 사랑. 그래서 일단 그래, 사람들이 율법을 탁 받고 아, 이게 난 못 지켜, 나는 이제 죽었구나, 율법대로 하면 또는 하나님이 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나는 죽었어 안 죽었어? 난 죽었어, 가만 없어. 그런데 이상구가 그 율법을 받아들고 아이고 나는 죽었구나, 하나님의 율법이 이렇다면 나는 지킬 수가 없어. 자, 여러분. 율법을, 율법이 613가지 율법인데 그것을 10가지로 탁 농축해서 요약한 것이 뭐라고? 십계명이죠. 근데 십계명에 이제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랬어요. 그거 우리 지킬 수 없어요. 우상이 뭔데? 예를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돈 벌라고 그렇게 애를 쓰다가 너무너무 과로하고, 사업 크게 하려고, 그리고 술도 먹어야 되고, 뭐, 때때로 거짓말도 해야 되고, 이러고 스트레스 받다가 병나요, 안 나요? 그러면 뭐가 우상이에요? 돈이 우상이지. 우리는 우상 숭배하고 사는 사람이야. 어떤 분들은요, 교장, 어쨌든 그 다 시험 보는 모양이더라고요. 그 교장 시험 보고, 그래서 교장 시험에 합격을 했는데, 나중에 시험 합격하고 나서 몸이 이상해서 검사를 해보니까 암에 걸렸어. 그러면 뭐가 우상이요? 교장이 우상이지. 교장이 우상이란 말은 뭐예요? 명예, 출세. 우린 다 우상 숭배하고 살아. 그렇죠.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라는 율법을 딱 보면, 나는 안 되겠구나. 그런데 이제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실 때 지키라고 준 걸로 착각을 해요. 지키라고 준 걸로 오해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율법은 다 내가 지킬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래서 우상숭배하지 마라. 그러면 뭐예요? 뭐라 그래요? 난 절에 안 댕기거든. 우상이라는 게 그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킬 수 있는 차원으로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차원으로 어떻게 율법을 격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살인하지 말지니라 그러면 그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상대방을 너무너무 미워하면 내가 화병 걸려 안 걸려? 걸려요. 그러면 나도 죽어 안 죽어? 내가 죽어. 그래서 내가 나를 죽이는 것도 뭐예요? 살인이야. 그거는 지킬 수 없는 차원에서 보면 그게 보여. 지킬 수 있는 차원에서 보면 어떻게 돼요? 나는 사람 죽일 생각 없어. 그렇죠? 그러면서 막 아무나 다 미워한다고. 그러면 그게 율법을 지킨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행위적으로, 행동적, 내가 사람을 찔러서 죽인 일이 없다. 그리고 앞으로도 사람 찔러 죽이지, 또는 총 쏘아서 죽이지 않을 거야. 그러면 나는 뭐예요? 율법 지키는 사람. 하나님은 그게 아니다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 가늠하지 말지니라? 나는 마누라 위에 다른 여자하고 잘 생각도 없고, 그리고 그런 일 한 번도 해본 일도 없고, 충분히 가늠하지 말지니라 지킬 수 있어. 예수님 뭐라 그래요? 지나가는 여인을 뭐예요? 예. 네. 보고 마음에 뭐예요? 와, 섹시하다. 그러면 벌써 가늠한 거다. 지킬 수 있어 없어? 없다 이 말이에요. 네. 이제 이거를 깨달아야 돼. 그래서 이제 이거를 깨달으면 율법을 범했다,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말은 행동 차원의 얘기가 아니고 어디 차원이다? 마음 차원이다 이 말이야. 죄는 마음에 있는 거지. 아무리 내가 죄 짓는 행동을 안 했다고 할지라도 우리 모든 인간의 마음은 마음으로는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그래서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 율법을 행동으로 지켰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옳다고 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 율법으로는 뭐라? 율법으로는 아하, 내가 행동으로 안 해도 내 마음 속에 그런 마음을 먹었다는 것부터, 그 자체가 뭐예요? 이미 죄를 지은 것이구나라고 할 때, 율법을 주신 목적은 뭐예요? 그런 것도 죄구나. 결국, 이런, 그런 것도, 그, 지나가는 여자를 보고, 여러분, 이 세상에요. 자기 부인하고 아내하고 길을 가다가 멋진 여자가 지나가면 안 쳐다보는 남자 하나도 없어요. 그러다가 멍청한 남편은 이렇게 고개까지 돌려서 보다가 꼬집혀. 그렇죠. 그리고 고개 안 돌리고 보려고 우리 인간은 다 죄인이다. 율법 지킬 수 없다. 그거를 깨닫게 하려고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주신 것이다.
그래서 깨닫게 하려고 해가지고, 뭐 하려고? 죽이려고? 하나님이 만약 조건적 하나님이라면, 자, 너는 율법 못 지키겠지? 너는 뭐요? 심판이야. 죽었어. 그걸로 끝나버려. 그거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일 때? 조건적 하나님일 때. 그런데 우리가 만난 하나님은, 이 말씀 속에서 만난 하나님은 조건적 하나님이 아니라고.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 내가 그렇게 이렇게 봤다. 형제를 미워했다고 해서, 율법을 어겼다고 해서, 너는 죄를 지었으니 죄의 대가로 죽어야만 돼. 라는 하나님은 뭐요?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쩌겠다는 거예요? 보세요. 그래서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는 죽어야 돼요? 안 죽어야 돼? 우리는 죽어야 돼. 우리는 도저히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죽어야 돼. 그 죽음을,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율법 지킬 수 없도록 너무 악해진 죄인이 되어버렸어도 우리를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고 싶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려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은 그 율법을 지킬 수 없도록 변질되어버린 인간을 어떻게 해야 돼요? 구원하시려면. 왜, 죄의 대가는 뭐라? 죽음이야. 하나님 자신이 우리가 죽어야 될 죽음을 대신 죽어주고 우리를 천국으로 보내는 그런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요거를 알아야만, 여러분이 아까 우리가 로마서 5장 20절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율법이 들어온 것은 죄를 어떻게 더하게 하려 하며,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나는 죄인이 좀, 나는 간음 안 했는데, 내가 다른 여자하고, 같이 잔 적 한 번도 없다고. 근데 그 율법의 내용을 진짜 깨달으면, 와, 같이 안 자도 뭐예요? 나는 마음으로 간음하는 사람이야. 그거를 깨닫게 하려고 율법을 주셨다. 그래서, 와, 이 십계명을 깊이 이해를 하니까 나는 어떤 사람이요? 나는 심판받아 죽을 사람이야. 그런데, 자, 여기 보세요. 율법을 주신 이유는 죄를 더 깊이, 와, 나는 죄 많은 사람, 이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인간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하려 합니다.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라는 말은 무슨 말이요? 와, 나는 율법 다 지킬 수 있는 훌륭한 사람이고 충분히 천국 갈 수 있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한 나였는데, 알고 보니 뭐예요? 천국 가긴 뭘 가? 절대로 천국 갈 가능성이, 자격이 없는 죄인이야. 이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 그거를 깨달았을 때는 내가 뭘 깨달은 거예요? 와, 나는 내 생각보다 죄가 뭐예요? 엄청 많구나. 라는 걸 드디어 깨달았단 말이야. 그래서 나는 어떤 사람이 된 거요? 와, 나는 천국 갈 수 없는 죄가 차고 넘치는 사람이구나.
자격은 넘치.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얘기할게요. 자, 제가 이제 성경 강의를 탁 해서 잘 해가지고 여러분이 이제 기도를 탁 하고 나면 여러분이 박수를 치잖아요. 근데 박수 칠 때와 또 박수를 아주 세게 칠 때와 적게 칠 때와 안 칠 때 제 기분이 확 달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상구까지도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명예욕. 명예욕. 아, 박사님 진짜 잘하셨어. 근데 그게 오늘은 왠지 내가 강의를 잘못했는지 별로 잘못했, 박수 소리가 별로 안 커. 그러면 뭐예요? 제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얼마나 유치해. 본성적으로 그렇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 명예욕의 노예가 되어 있다, 그치? 주위 사람들이 나를 박수를 치고, 얼마나 인정을 많이 해주느냐, 적게 해주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기분은 달라질 수밖에 없는 본성적으로 그런 죄인이다. 아시겠죠? 그게 뭐예요? 이 생의 자랑이야. 아, 그래서 박수를 많이 쳐주면, 아, 네, 목에 힘 탁. 그런데, 다행히도 이상구라는 사람은 그런 것을 느낄 때 저는 뭐라고 느끼게 됐어요? 그래, 나는 아직도 이 정도밖에 안 돼. 역시 나는 죄인이야. 라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해 주시는 분이 누구게? 하나님, 성령이야. 상구야, 너 오늘 박수 소리가 작아서 기분이 좀 별로네? 그러면 저는, 저도 뭐 아직, 응? 아직 폼생폼사 중입니다. 라고 솔직히 얘기할 수 있어. 하나님한테. 왜?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자유라고 그래. 하나, 내가 정말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알 때 내가 누릴 수 있는 자유. 이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알고 있을 때 제가 이제 그렇게 어느 날 박수가 없어. 그러면 이제 제가 에이, 사람들 꼴통들이 돼가지고 내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 줄도 모르고 아휴 한심해. 이런 사람들 데리고 성경 공부한다니. 이렇게 생각할 때는 그 생각은 누가 넣어주는 생각이요? 그건 악령이 넣어주는 생각이야. 네. 그리고 그런데 성령은 박수가 나오면 상구야 너무 좋아하지 마. 그러면 네, 저도 아직 응? 아직도 내 잘난 맛에 사는 게 좋으니까 박수를 많이 치면 기분 좋긴 좋습니다. 그래서 너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거 고치기 뭐예요? 힘들 거야. 압니다. 이래야 되지. 만약에 여러분이 이걸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이런 대화를 할 수 있어. 자유롭게. 네. 근데 하나님이 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이상구가 오해하고 있으면 사단이 어떻게 할까요?
너 임마 박수 치면 우쭐하고 기분 좋고, 박수 안 치면 기분 별로 안 좋고, 그래가지고 네가 뭐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면 나는 저는 뭐예요? 그 말 맞아요? 안 맞아요? 악령이 하는 말 맞아요? 안 맞아요? 맞잖아요. 그러면 내가 반박할 수가 없어. 너는 뭐 성경 많이 깨달았다고 뭐 가르친다고 했어도 너는 걸렸어. 아직도 너 말이야 폼 잡고 자기 자랑에 빠져 있고 말이야. 그게 이제 사단이 점지하는 거야. 그러면 그것을 나는 누가 나를 그렇게 비판하고 있다고 생각하게? 하나님이. 사실은 누가 하고 있는데, 사단이 나를 그렇게 정죄하고 있는데, 나는, 아, 내가 아직도 이 세상의 자랑, 이 자존심, 자기 잘난 맛에 빠져 있구나. 하나님이, 성군, 너 좀 더 노력해. 그래갖고는 너 하늘 천국 오기 힘들어. 예, 알겠습니다. 오늘도. 그 저는 뭐요? 구원의 확신 있게 없게? 없어요. 그래서 자유롭지 못해. 자유롭다는 것은, 여러분, 어떤 거냐면, 어떤 엄마에게 아들이 있어. 아들이 크면서, 여러분, 예를 들어서, 4살, 5살 되면, 이제, 어릴 때는 뭣도 모르고, 반쯔 벗고, 뭐, 빨갛어서 몸으로 뛰어댕기고, 고추가 달랑달랑 해도, 아무렇지도 않았어. 그렇죠? 그러다가 한 4살, 5살 되면 어떡해? 사람들, 못 보게 하라고 이래요. 그런데, 엄마 앞에서는 어떻게? 창피하지. 할더라도 어떻게? 아무 가려 안 가려. 엄마 앞에서는 안 가려. 왜? 엄마는 나를 이 세상 어떤 사람보다도 나를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무조건적 사랑일 때만 우리는 자유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나의 죄를 아주 솔직하게 인정할 수 있어. 그게 자유예요. 아시겠죠?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기를 가장 자유롭게 받아들일 수 있어. 자, 그래서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이제 이해가 되었습니까? 그러나 내가 이렇게 죄가 많은 사람이구나 했지. 그렇지만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그게 그러나예요.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이 죄를 와. 내가 정말 나는 가망 없는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에 불구하구나. 왜? 율법을 하나도 지킬 수가 없어. 그런 사람에게 뭐가? 은혜가. 그래. 상구는 잘 깨달았구나. 네. 앞으로도 그 폼 잡는 거, 어? 네 잘못에 사는 거, 그 고치기 힘들 거야. 그렇지만, 응? 어떻게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겠다? 아, 여러분, 제가, 아, 나는 앞으로는 박수 안 쳐도 기분 좋아야지. 박수 쳐도 기분 별로 안 좋아야지. 라고 결심하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돼! 이미 내 유전자에는 뭐요? 그렇게 입력이 되어 있어. 그건 뭐냐고 하면,
여러분, 레몬, 그러면 레몬 먹어본 사람은 한번 깨물어 먹고 와시다 라고 제가 이 말만 해도 여러분 침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레몬이라고 그러는데 침 나와야 돼. 그런 식으로 죄는 우리와 함께 있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섹시 그러면 뭐요? 침 나와. 아시겠죠? 그런 걸 우리는 다 절대 안 그런 사람처럼 이게 이제 힘들게 사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다 인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아들을 보내서 나를 대신하여 죽게 하시고 이제 구원해서 천국 가도록 해 놓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유전자를 이대로 가지고 가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해주시겠다고? 5장 17절. 그런 적,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라는 말이 나오면 성경 뭘 뜻하는 거예요? 그 당시 모든 사람이 다 율법적 하나님, 조건적 하나님을 믿고 있을 때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는 무조건적 은혜의 하나님을 믿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무엇이라?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런 피조물이 아니다 이 말이야. 즉 새로운 인간이 아니라 새로운 뭐라?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이란 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인간이 아닌 새롭게 창조하신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존재로는 이게 죄가 완전히 없어질 수도 없어.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물질적 존재가 아니고 새로운 피조물이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지 새로운 인간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자, 이전 것은 그 전의 것은 지금 우리 이런 몸은 그건 다 뭐예요? 지나가고 그 다음에 뭐라? 보라. 뭐가 됐다? 새 것이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새롭게 하나님이 완전히 새롭게 만든 존재가 되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하게 여김을 받은 자들은 더 이상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 말은, 이 말은 이런 몸을 가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런 몸을 가지면 여자가 있고 남자가 있고 구별돼. 부활했을 때는 그거 없다 이 말이에요. 이런 몸이 아니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는 죽을 수 있는 존재예요. 아시겠죠? 그러나 부활할 때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을 땐 절대로 앞으로 더 이상 죽을 수 없는 새로운 피조물.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그 이유는 우리 모두가 뭐와 동등하게 된다? 천사. 천사와 동등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새롭
자녀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신품으로 만들어 주실 것이다. 그 약속을 믿고 우리는 앞으로 살아가자. 내가 지금 현재 이렇게 죄에 찌들어가지고 아직도 박수를 치면 어떻고 안 치면 그런데 이제 구애받지 뭐요 않고 그냥 모든 것 그런 그 조건적 그런 그 조건적 안에 박수를 많이 치면 행복하고 안 치면 안 행복하고 철저히 조건적 안에 그 우리는 철저히 조건적으로 세뇌를 당한 존재야. 그래서 이거를 없애려면 어떻게? 이렇게 세뇌 당하여 내 유전자에 그것이 배어 있어. 그 제가 지난번에 뺑아리 얘기했잖아요. 기억나요? 좀 큰 거 하나 집으면 어떻게? 본능적으로 토껴. 그러면 나머지 병아리들이 뭐예요? 본능적으로 그 큰 거 뺏어 먹으려고 쫓아간다니까. 병아리한테 그런 거 가르쳐 아무도 안 가르쳐 줬어. 다 이 세상은 철저히 조건적으로 우리에게 입력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은 다 만들어지면 다 죽게 돼 있는 거예요. 조건적이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다시 죽을 수도 없고,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롭게 창조해 주겠다. 라는 약속을 믿고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약속. 아시겠죠? 그러면 또 박수 안 쳤잖아요. 안 치면 칠 때보다 기분이 확 다르다니까. 그렇죠. 거기다 우후하면 더 좋고. 그거를 저는 숨길 생각이 뭐예요? 없다 이 말이에요. 왜? 성경을 보면 나는 그거를 정직하게 인정하고 살아라는 거예요. 예. 네. 그게 이제 솔직하잖아. 그래서 이런 거를 와, 나는 이렇게 죄가 많은 사람, 이렇게 변질된 존재구나 라는 것을 알수록 그거를 더 깊이 알수록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천사처럼 재창조해 주시겠다는 것이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지. 그렇죠? 나는 대충 착한데 또 뭐 천사처럼 만들어 준다니까 그건 뭐 별로 고마울 거 없어. 그렇죠? 그래서 내가 철저히 죄인이란 것을 깨달을수록 우리는 하나님이 아들을 나 대신 죽여 주신다는 것이 너무나 뭐요 리얼하게 너무나 실질적으로 느껴진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다 그래요. 우리 다 그래요. 그래서 이걸 깨달으면 안 그런 척하는 사람들은 좀 불쌍해 보여. 참 힘들게 살고 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막 그런 짓 마음대로 하라는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속에 와 역시 성경은 철저하게 나를 죄인임을 어떻게 율법을 절대로 지킬 수 없는 만큼 이미 변질되어 버린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네가 상구야, 네가 대한민국에서 방송을 타고 나가가지고 온 대한민국이 들썩거리고 너를 존경하고 좋아한다 그러고
폼 잡지 마. 너는 박수 하나에도 예민하더라. 네? 그렇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이제 다시 한번, 로마서 5장 20절을 한번 읊어봅시다. 율법이 가입한 것은 죄를 더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나, 제가 많은 곳에 뭐예요? 은혜가 더 차고 넘치게 하려 합니다. 아멘. 예,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그러니까 결국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주신 것도 뭐를 주시기 위해서 주신 거다? 은혜를 주시기 위해. 너희들은 이거 지킬 수 없어. 너희들은 가망 없어. 그러나 걱정하지 마. 제가 많다고 깨달은 자에게는 은혜가 더 차고 넘친다. 그래서 율법과 은혜는 정반대, 겉으로 보기에는 정반대 아니에요. 정반대지만은 그 주신 목적은 은혜로 구원하시기 위하여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주신 거니까. 율법과 은혜는 항상 같이 가야만 돼. 아시겠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씀하죠.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그러니까 이 율법과 은혜와 진리는 같이 간다, 이런 뜻이에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이래서 율법과 은혜로, 은혜가 있어야 우리 죄인들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할렐루야. 이렇게 됩니다. 제가 박수에 대해서 얘기를 해놔도, 그래도 여전히 안 달라져요. 참. 여러분도 이제 그런 거를 하나씩 자기 속에서 발견해 보세요. 그래야 내가 마음이 편해져. 왜? 나는 이런 사람이.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구원하셨다. 얼마나 감사하냐. 여러분. 그래서 그거를 자유. 이런 내가 죄인인 모습을, 5살 먹은 어린 아이가, 남자아이가, 엄마 앞에서는 고추를 드러내놓을 수 있듯이, 하나님 앞에서 숨길 거 하나도 없다. 그 숨길 거 없는 그 자체가 자유다. 여러분도 이 자유를 누리시고 치유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오, 기분 좋다. 자, 우리 이거 한번 합시다. 우리에게 향하신 힘찬 노래 있죠.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시도 다 크고 그도 다 그 시도 다 괜찮게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
다시도 아 영원 영원 영원하시도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이 놀라운, 정말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구원의 계획, 정말 놀랍습니다. 정말 철저히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십니다. 무조건적 사랑이 아니면 이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주시고 우리를 다 죽게 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죄의 대가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그래 너희는 꼭 죽을 수밖에 없지. 그러나 나는 너희가 죽기를 원하지 않는단다. 율법을 지킬 수 없는 너희일지라도 나는 사랑한단다. 내가 내 아들 예수를 보내 너희 모두를 대신하여 죽게 하고 너희 모두를 구원할 거야.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외치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기쁨과, 그리고 우리를 정말 새로운 피조물로 천사처럼 재창조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믿고 우리는 살아갈 것입니다. 그렇게 살 때 우리는 생기를 풍족하게 받고, 그 생기로 말미암아, 그 무조건적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치유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넘치게 하셔서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